불이 이제 끊겼어요. 네, 끊겼습니다. 자. 저는 다른 18급 같은 경우는 네. 이것도 단수를 치워버리겠지만 네. 전 단수 안 칩니다. 이거는 어제 술 드셨어요? 아 이건 아닌가 보다 또. 아 여기를 아 근데 어쨌든 네. 의미를 좀 아, 들어보고 싶은데. 제 의미는요? 네네. 제 영역을 좀 넓히면서 네. 이 백이 뭐 공격이 들어올 경우에는 제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혼이 느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, 네. 제가 일단 다음 수를 갈게요. 네. 일단은 제가 단수를 안 치셨으니까 그럼 네. 제가 단수를 지금 네. 서범님이 두시는 이 지금 수준은 네. 프로의 수준으로 두시는 거예요? 아니면 저를 맞춰주시면서 두시는 거예요? 프로의 수준으로는 둘 리가 없잖아요. 아 그렇죠. 아 근데 솔직히 프로의 수준을 두면 너무 어려우시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. 아. 지금 이거 왜 나가셨어요? 아 예? 막으려고. 막으려고? 아 나가 보시죠. 나가 진짜 나가시는 거예요? 축에 걸렸네요. 이걸 알고 나가시는 거예요?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단수니까 그냥 생각 없이 나가신 것 같은데. 맞아요. 그렇죠. 네, 순간적으로 생각을 네. 하셔야죠. 아, 이것도 그래서 이게 바로 축이네. 그래서 손을 빨리 나가면 안 된다는 거. 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. 네.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네. 지금 돌이 얘네가 메인이에요. 메인. 네. 메인들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다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. 네. 이렇게 막아가지고. 어 투자를 해야 돼. 얘를 몰아가는 거지 내 아군들. 네. 그럼 아주 좋은 수. 아 이럴 때 내가 공격을 하는 게 맞는 거구나 계속. 그렇죠. 일단은 싸움이 괜찮거든요. 네. 싸움이 괜찮아. 내 돌이 좀 많고 내가 지금 선수를 그러니까, 갖고 있기 그러니까, 때문에. 이렇게 뒀을 때 아 좋아 여기다 단수 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아주 단수 좋고. 치면 도망가면 되니까. 아 한 수만 눌러주십시오 네. 진짜. 아, 여기까지. 아니 여기서부터 갑시다. 아, 여기서부터 가자고요? 예. 아니 너무 하시네요. 생으로 드시려고. 알겠어 알겠어.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가죠. 딱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입니다. 한복은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